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제가 내과나 외과나 이런 사람 살릴수록 인기가 없는 전공이다 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 있어요. 근데 댓글에 인기과는 어떤 과냐 좀 알려달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먼저 영상을 쭉 소개하기 앞서가지고 확실히 말해드릴 게 있어요. 일단은 요새는 인기과라는 게 확실하게 존재하진 않아요. 요새는 젊은 의사들이 어떤 과를 가야지가 아니고 어떤 과를 조금 피해야겠다 이런 수준만 있어요. 그래서 그 과 외에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과를 피해야겠지 안에서는 자신의 소신이나 담겨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몸이 안 좋고 약하고 그래요. 하루 종일 서 있기 힘들어. 그러면은 아 나는 외과 계열은 다 피해야겠다. 그리고 나머지를 선택해야지. 혹은 나는 뇌가 너무 좋아. 뇌가 너무 좋고 뇌만 보면 연구하고 싶어. 근데 수술은 좀 그래. 매니아 같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신경과로 가고. 그래서 요새 의사들은 줄 세워가지고 무슨 과를 간다 이런 게 아니고 먼저 내가 매니악하게 할 수 있는 과가 있나? 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뭐 정신과라든지 신경과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흉부외과라든지 이런 거 생각을 해서 거기로 가요. 그 다음에 매니악한 분야가 없는 사람들은 없는 선생님들은 내가 체력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멘탈적으로 버틸 수 있는 과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요. 그래서 나는 수술이 이렇게 빡센 과는 못하겠다. 그래서 정형외과, 성형외과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개인의 취향이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원래 인기과 소개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해달라고 하니까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전제를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과를 하려고 해요. 최근에는. 두 번째로는 하기 싫은 과는 안 하려고 해요. 이 두 개를 걸은 다음에 나머지에서 과를 고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단 무슨 과를 가려고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과 의사가 되려면은 일단 의대 6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랑 필기를 붙어야죠. 이러면 뭐다? 일반 의사입니다. 일반 의사가 된 다음에는 대형 병원에 가서 수련을 받아요. 일단 인턴 1년을 합니다. 인턴 1년 동안 열심히 주 100시간 일을 하면서 인턴을 수료를 해요. 그 다음에 인턴을 한 사람만이 레지던트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과나 외과나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를 지원을 해요. 모든 과 중에 하나를 지원을 해요. 그 과를 지원을 해서 경쟁자들을 이겨서 야 하고 붙으면은 이제 내과 1년차, 외과 1년차, 산부인과 1년차 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외과, 가정의학과, 외과 세 개는 3년을 거치고 나머지 과는 4년을 거치면은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의 시험 합격을 하게 되면은 무슨 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금닥터요. 그러면은 다 서울대 피부과 지원하면 안 돼? 왜 서울대 피부과 안 가고 왜 다 서울대 피부과 안 가? 이건 이제 TO라는 거예요. TO. TO가 뭐냐면은 의대는 어때요? 의대는 서울대 의대도 있고 연세대 의대도 있고 전남대 의대도 있고 부산대 의대도 있고 경북대 의대도 있잖아요. 관동대 의대도 있고 서울대 의대에서만 다 뽑지 않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피부과도 각 병원별로 TO가 나눠져 있어요. 이만한 병원 규모에서는 피부과를 3명 뽑아라. 이만한 병원 규모는 피부과 1명만 뽑아라. 이만한 병원 규모는 3년에 한 명씩만 뽑아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학회에서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나눠가지고 뽑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의사가 많아도 아무리 의사가 늘어나도 이런 과를 못해요. 자기가 피부과나 성형외과나 이런 과는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다 병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어떤 과가 인기과인지가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 근데 제가 예전에 인기가 좀 없는 과를 설명해 드릴 때 경쟁률을 가지고 좀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 인기과는 경쟁률을 가지고 알려드려야 좀 그래요. 왜냐면은 인기과라고 하는 과들은 학교에서 수석 졸업하거나 차석 졸업한 친구들이 지원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외과나 흉부외과 같은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인 평균적으로 1등, 2등들이 지원을 소위 말하는 의대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과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은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경쟁률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차석이 피부과를 지원을 했어. 그러면은 나머지 아래 애들이 경쟁을 할 의미가 있어? 못해요. 다 피한단 말이야. 다 야 피부과 적었어? 나 도망가겠다. 다른 과 가. 야 너 흉부외과 적었어? 와 나 흉부외과 안 적어졌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대체 어떤 과가 인기과인지를 말해주고 싶은데 제가 경쟁률도 객관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들고 와서 이거 인기과다
라고 해버리면은 제 뇌피셜인 거 아니에요.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야 금닥터 너 왜 이렇게 모르냐? 너가 인턴도 안 한 라브르탱이라 그래. 야 봐봐 야 요새는 이과는 인기 없고 이과는 인기 있어. 하, 너 의사라는 놈 너는 객관적인 근거 너 없이 그렇게 하냐? 라고 하실까봐 좀 고민을 하던 와중에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걸 가져왔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군, 위탁, 제도, 의사들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육군, 공군, 해군, ROTC, 3사관, 간호장교 이런 게 있잖아요. 나라에서 뽑는 이제 군인들을 만들어내는 학교죠. 대학교죠. 여기서 성적이 우수한 군들을 뽑아가지고 원하는 의대에 넣어줍니다. 이거는 이제 군대에서 군대 자체에 뭐 여명 해적 사건도 있었고 외과 의사랑 다른 의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제도인가 봐요. 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조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문적인 의사가 필요하다. 군인에 특화된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뽑아서 원하는 의대로 보냅니다. 100명 중에 72명이 서울대 의대로 갔다고 해요. 그 외에 연세대 의대, 고려대 의대까지 하면은 거의 뭐 90% 넘어가는 사람들이 군 이탁으로 의대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A병원에서 피부과 3명 뽑아 너희는 1년 하면 뽑아 너희는 3년 하면 뽑아 이런 거랑 열애입니다. 이분들은 국방부 TO이기 때문에 경쟁이 딱히 없고 그냥 하고 싶은 과 할 수 있어요. 아 물론 나라에서는 외과 위주로 하라고 하지만 본인 몸이 안 좋아서 외과를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를 많이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TO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인기과의 척도를 좀 알려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국방부 이건 이제 김광진 전 국회의원님이 감사할 때 나온 거예요. 보시면은 100명 중에 72명이 서울대 의대에 진학을 했고요. 50명 미정, 이제 미정 50명 학생인 것 같은데 나머지 50명 중에 시대 및 한의대가 6명이죠. 이거 제외하면 이제 44명이죠. 44명 군의타 출신 의사 선생님들이 선택한 과에서 제일 많은 과가 피부과죠. 피부과가 9명이고요. 정형외과가 7명이고 내과가 7명이고 재활의학과가 4명 이비인후과가 3명 순으로 들켜내요. 자 이렇게 보면은 피부과랑 정형외과가 가장 인기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제 생각에도 그래요. 제 생각에도 최근에 수술 쪽으로 인기 많은 과는 정형외과, 수술하지 않는 과에서 인기 많은 과는 피부과 것 같아요. 아니 금닥터 형 성형외과도 인기 많지 않아? 성형외과가 되게 인기 많다던데. 네, 성형외과도 인기가 많아요. 근데 성형외과가 나중에 성형외과 소개도 할 건데 대학병원에서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성형외과는 코 수술해주고 눈 해주고 턱 깎아주고 이런 거잖아요. 대학병원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 화상 같은 경우에도 화상을 입게 되면은 피부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이걸 누가 하냐? 피부과에서 피부를 다른 부위에 있는 피부를 떼서 여기 피부 이식을 해줍니다. 굉장히 정교한 수술이에요. 무슨 사고가 나서 손가락이 잘려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을 붙여주는 과가 성형외과예요. 재건이라는 굉장히 성형외과 꽂힌 학문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성형외과도 생각보다 일이 힘들어서 매니아층들이 좀 많이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인기과죠. 그래서 군의탁 선생님들이 보여준 과인 피부과 정형외과가 인기과고 그 외에도 요새는 성형외과나 뭐 재활의학과 이런 과들이 성적 좋은 의대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좀 이런 상황에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뭐 의대생들 왜 사람 살리는 과 안 가? 너 왜 그래? 라고 할 수 있는데 의사도 사람이고 자기 환자의 목숨이 왔다 갔다 위중한 상황이 오면은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라면은 멘탈이 나가요. 누구나 힘들어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힘들고 뒤에서 몰래 울고 한숨 푹푹 쉬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이게 말로만 하고 글로만 하고 드라마로만 봐서 쉬워 보이는 거지 막상 그 자리에서 딱 제가 서 있고 너 이 환자 책임져 라고 하면은 온몸이 막 떨립니다. 무서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약 용량 붙고 아 이거 버틸 수 있나? 아 어떡하냐? 어떡하냐? 이 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닥터 비나인 선생님이 쓴 책에서도 꽤나 운 일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내과 선생님이신데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는 인기과를 가야지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과를 가야지. 두 번째로는 내가 못하겠다. 내가 버틸 수 없겠다. 내가 하기 싫다 하는 과는 안 가야지. 그게 벤다이어그램을 그리고 거기서 1번은 고르고 1번이 없으면 빼고 2번도 빼고 두 개를 빼고 남은 거에서 남은 것 중에 과를 전공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의사 생활을 사람답게 하면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냐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금락터 선생님은 무슨 과 할 거예요?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제 몸 하나 좀 건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인기과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단편적으로만 이과가 뭐 돈 많이 벌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지 마시고 숨겨졌던 의미들을 제 영상을 쭉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만 악플 다듬으시는 분들이 없으면 합니다. 저는 전공을 안 한 일반인 아브랭탱이기 때문에 모든 과를 저는 존경을 하고 모든 과가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을 해요. 정형외과도 다리 잘라야 되는 환자 정형외과에서 봐주고 성형외과도 손 잘린 환자들 재건해주고 피부과도 피부암 수술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해주고 저는 모든 의미에서 의사가 다 사람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전문인든 저보다 더 많이 살려셨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비타민 D 드세요. 비타민 D가 상기도 감염에 도움이 돼서 코로나가 유행할 때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800IU나 600IU 밑으로 드시면 되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